자, 여기서 이제 이 w3schools.com 도메인명을 쳐주고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learn HTML 우리가 하는 거니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면은 HTML 튜토리얼을 볼 수가 있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elements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attribute. 자, 이 부분을, 자, attribute를 일단 열고, 자, attribute.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한글로는 강의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강의를 들어도 되겠어요. 자, 일부는 내가 이렇게 바꿔서 한글반이기 때문에 가끔 바꿔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본래 영어로 된 것을 이제 우리말로 쭉 강의를 하니까, 또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또 본래 영어 그 자체로 이렇게 그 태그가 그대로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영어의 어떤 원래 단어를 태그가 또 엘리먼트 이름이 그것을 이제 줄여서 만든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가끔 영어로도 보고 그 다음에 번역이 이렇게 구글에서 번역해 주는 이것을 이용해서 번역된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된 것은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는 진행하면서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attribute은 이제 속성. 속성은 이대로 보면은 그 속성은 여기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HTML 속성은 HTML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속성을 보면은 모든 HTML 요소는 이제 엘리먼트, 태그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성은 태그 요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속성은 항상 시작 태그에 지정된다. 자, 그래서 속성은 일반적으로 네임은 밸류와 같은 페어로 이렇게 네임은 밸류, 속성명은 속성값, 애트리뷰트 속성명은 속성값. 자, 이런 식으로. 자, A 태그를 앞에서 간단히 배웠는데 하이퍼링킹 하는 거 앵커죠. 앵커에서 가져온 거예요. 닷이죠. 자, 링킹 하는데 딱 거는 거. H 레퍼런스, 하이퍼 텍스트 레퍼런싱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네임이 되겠고, 속성명이 되겠어요. 이건 속성, 그것에 대한 밸류, 값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밸류, 네임과 밸류 페어로, 이렇게, 속에 속성이 들어간다. 속성명, 속성값.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Try it yourself, 직접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동작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만든 w3schools.com에서 제공하는 이 브라우저가 인터프리팅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냥 에디터를 노트패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것을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쭉 한번 전체 엘리먼트들을 태그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지금 이제 속성을 배우고 있는데 애트리뷰트 소스 속성을 보면은 이미지 태그는 이제 HTML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에 사용되는데, 이미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사진을 이렇게 링크할 수 있는 그런 SRC라는 소스죠. 이미지 소스. 여기에 이제 경로를, URL을 여기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이미지가 같은, 그러니까 같다는 것은 이 이미지 소스 이런 HTML 문서하고 같은 폴더 또는 디렉터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 패스를 따로 앞에 명시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하지만, 만약 이것이 리모트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있는 거라면은 그 풀로, 풀 URL은 이제 프로토콜까지 포함하죠. 그래서 HTTP면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 뭐 뒤에 쭉 패스네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이미지 파일네임까지 이렇게 적어줘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트라이를 이렇게 해보고, 자,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해보는데 그게 안된 경우, 지난번에 안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됐죠. 그래서 HTTP 뭐 다른 사진을 자 다른 사진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이런 사진이다. 자 이런 사진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려놓고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copy image address가 있죠.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주소 URL을 가질 수가 있겠고 카피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bit.ly 나중에 이제 이 bit.ly.com하고 같은 건데 bit.ly 거기에 이렇게 올려서 줄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워낙 길이가 짧기 때문에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인다 하면은 이것도 그 bit.ly로 해서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줄인 걸 한번 사용해 보죠. 비록 그건 앞에 건 굉장히 원래 것도 굉장히 짧았지만 길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것을 자 여기 이미지라고 된 여기에 이제 그걸 집어넣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인터프리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것도 카피해서 이것을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 파일 네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 할 때 이름 정할 때 테스트 .html 바탕화면에다가 그대로 있으니까 바꿔서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을 클릭을 자,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걸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봤고 자 이렇게 소스 속성의 URL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 URL 그 다음에 상대적 URL 자 이렇게 절대 URL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것을 앞에 패스네임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콜까지 이걸 전체를 URL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링크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서와는 이제 별도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사용하거나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URL은 이제 웹사이트 내에서 같은 그 웹페이지하고 같은 폴더 내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그 서버에 있거나 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같은 서버에 다른 디렉터리 그러면 그 디렉터리 폴더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주고 같은 폴더에 있다. 그 웹페이지하고 이 이미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따로 다른 패스네임은 적어줄 필요는 없겠고 그 파일명, 이미지 파일명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이미지 크기를 항시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디자인상 그 적합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픽셀 단위로 이렇게 width, height 이런 픽셀 단위로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조절을 자, px 또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픽셀이죠. 자, 이것을 포인트로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약간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인데 포인트나 픽셀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 자세히 보기라고 여기서 일단 500 사이즈만 숫자만 바꿔보죠. 이렇게 줄이면은 10분의 1씩 이렇게 조그맣게 살 수도 있다. 이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이건 포인트. 자, 돌려보고. 자, 똑같죠. 그 다음 픽셀. PX는 픽셀인데 그 단위에 대한 건 나중에 볼 텐데 미리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결과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 ALT 속성은 ALT는 이제 우리 한글로만 된 걸 쭉 보면은 이제 갑자기 영어로 된 것은 이제 영어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alternative에 그 앞에 세자를 따서 만든 속성명이 되겠어요. alt. alternative. 속성이죠. 속성명. src. 속성. 또는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값. ALT라는 속성 또는 속성명. 그 다음에 그 속성값. 이 ALT는 alternative. alternative는 이 이미지가 없을 때 대신 이 글씨가 나오면은 이제 설명이 되겠죠. 눈으로 보는 경우라면. 자, 이미지의 URL, 이걸 일부러 틀리게, 그런 이미지의 파일명은 없을 텐데, 여기다가 일부러 한번 틀리게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이제 이미지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데 대신, 이렇게 girl user jacket이라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어떤 내용을 막 변경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추가, 이렇게 여기 변경된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alternative, 텍스트로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보여주는 글씨도 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야기한 것처럼 스크린 리더로 읽을 때 만약 시각장애인이라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설명이 쭉 되는데 이미지는 이제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스크린 리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소리로 시각장애인이 이것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웹 접근성에서 반드시 요구를 하고 웹 접근성 프로그램이 이것이 얼마만큼 웹 접근성 지침을 따르고 있는 건지 그 프로그램이 체크를 해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ALT는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가 바로 그거가 되겠는데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미지죠.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위에 나왔죠. 자, 앞에서 사용한 오픈된 탭들을 좀 닫고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 스타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속성, 속성이 종류가 많죠. 자, 이것은 이제 스타일과 관련된 이제 CSS하고 연관된 것이 되겠어요. 자, CSS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CSS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이 엘리먼트, 태그, HTML 태그 속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되겠어요. 자, 컬러, 이거 디자인과 관련된 거죠. 근데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속성 값을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디자인에 그 반영이 된다. 자, 스타일. 자, 이것도 이제 바꿔서 한국어로 영어로 된. 자,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스타일 애트리뷰 속성은 스타일들을 그 엘리먼트에 스타일을 추가할 때 이 CSS가 되겠어요.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할 때 CSS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컬러라든가 폰트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바꾼다. 여러분들 컬러를 바꿀 때 이렇게 컬러는 레드다 또는 컬러는 이렇게 블루다. 여러분들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컬러를 이렇게 색깔로 명시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모든 컬러를 뭐 다 그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자 이건 R이고 그다음 RGB 그 레드 컬러하고 연관된 거고 이건 그린, 블루 이 세 바이트 이게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24비트죠. 24비트를 가지고
그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24비트면은 24비트면 2의 24승이니까 그것은 이제 1600만 가지 칼라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칼라를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색깔이 거의 비슷해서 안 나오는데 좀 R을 좀 세게. 이 값은 헥사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자, 이런 식으로 F. 자, 모두 F면은 어떻게 되겠지? 될까요? 이렇게 흰색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0이 되면은 00, 00, 00. 이렇게 검은색이 되는 거고. 그 중에 RGB, 블루만 한번 제일 값을 FF. 이제 데시멀 넘버,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하면 256이 되겠죠. 255. 자, 이렇게. 자, 그래서 0부터 255. 즉, 한 바이트는 0부터 255니까. 그걸 이렇게 헥사값으로, 16진법, 헥사값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4비트, 4비트. 그래서 한 바이트,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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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 그래서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세 바이트. 이것은 R, 그린, 블루와 연관된 거다. R은 red. 자, 랭귀지의 속성은 이렇게 HTML의 랭귀지는 뭐다, 영어다, 뭐 한글이면 K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랭귀지하고 연관된 그런 속성명도 있고, 그 랭귀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다. 타이틀. 자, 이런 태그, 그 다음에 태그 속에 들어가는 속성명, 그 다음에 속성값. 자, 태그 위에 H2에 내가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글씨가 있죠. I am a header. 바로 여기에 타이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P, 이건 패러그래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I am a tooltip. 이 내용을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하고 싶을 때이 타이틀에 속성 값으로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시 소문자 애트리뷰트를 써라.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걸 W3C가 이제 추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 밸류는 이렇게 이거 애트리뷰 밸류죠. 이것을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 이라도 이렇게 코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이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다. 에러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시 추천하는 표준에서 추천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서는 이제 P의 타이틀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about이라고 나와 있죠? 나오죠? 근데 이제 한 개나 두 개의 quotation mark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없어도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작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개런티를 못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는 건 그거예요. 자, 곧 여기서 W3 Schools까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줘야지 전체가 여기 그 타이틀이 있죠. 이 P에 적힌 이 타이틀. 그런데 이것이 코테이션 마크가 이렇게 없으면은 엉터리로 자 실행을 시키면은 자 about만 about
W3 스크롤스까지 해서 그 뒷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항시 더블 코테이션 또는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닫아줘야 된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싱글 코테이션이나 더블 코테이션이라는 건 다 상관없겠어요. 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자, 어떤 경우에는 이 인용, 여기서 P의 타이틀 속에 보이는 이것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안에 또 코테이션 마크를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더블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밖에도 더블로 쓰면 안 된다. 밖에 것과 안 것이 틀려야 된다. 그래서 밖에 것이 더블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면 안에 것은 싱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P 타이틀 한번 보죠. 마우스를 밑에서 두 개니까 이거죠. 이거 올리면은 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숏건하고 거기에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쌓여 있죠? 더블 코테이션. 밑에는 싱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싱글로 이렇게 쌓을 것 같으면은 밖에는 이제 그것과 차별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만약 똑같이. 자, 여기도 더블 코테이션. 밖에도 더블 코테이션. 자, 이러면 어떤 결과인지 한번 이거 위에 거 보겠습니다. 위에 거. 런. 존이라고 앞에 것만 나왔죠? 그건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자, 이게 인터프리팅 할 때 혼동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앞에 것만 하나 달랑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싱글로 해보죠, 전부. 싱글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혼동돼서 인터프리팅 할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존, 이 맨 앞에 것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 쌓는 것이 더블이면 안에는 싱글로. 전체 쌓는 것이 싱글이면은, 더블이면은 안에는 싱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겠죠. 싱글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해보고. 요거는 이제 밖에는 싱글이니까 안에는 더블. 코트. 자. 자, 1장,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것을 배웠죠. 그래서 hreference, src, withHeight, alt, style, language, title과 관련된 걸 배웠다. 자, 그 다음에 헤딩을 한번 보겠습니다. HTML 헤딩은 앞에서 배운 그 h6, 뭐 h5, h1 있었죠. 그건데, 자, 이것이 헤딩이 되겠어요. 헤딩은 H1부터 H6까지. 그래서 H1이 제일 크고, 이렇게. H6가 제일 적다. 자, 그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H 헤딩은 번호가 작은 것이 제일 크다. 자, 이것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간단하니까. 자, 헤딩은 이제 제목은 크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합한 사이즈를 이제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헤딩으로 정해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 사이즈를 이렇게 또 스타일에서 또 원하는 사이즈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어요. 60픽셀이다 또는 뭐 70픽셀이다. 폰트 사이즈를 좀 더 커지죠. 그럼 뭐 줄여서 7픽셀이다. 아, 줄여들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또 디자인과 연관된 거죠. 사이즈, 글씨 크기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앞에서 CSS 할 때 배우겠지만 여기서 미리 나와서 미리 그냥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이걸 이제 라인 속에 있다 그래가지고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속성, 이거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속성, 그것도 영어로는 이제 property만 우리말로는 속성. 속성하고 속성값, 페어로, 콜론으로 분리해서 폰트 사이즈 또는 컬러 이런 것들을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보여준다. 이건 이제 여기에 이런 속성명이라든가 또 속성값을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CSS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미리 보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자, 연습은 앞에서도 있었지만, 이 올바른 HTML 태그를 사용할 런던 텍스트로 제목을 주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답변, 뭐, 집어넣어서 뭐 하고,
여기는 답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트라이 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엑서사이즈가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다른 게 바꿔서, 여기서 하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엔소를 보고, 이것도 트랜슬레이시 되겠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쉽게 원하는 언어로 바꿔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HTML 태그 참조.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이번 강의는 일단,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들어갈 텐데, W3Schools의 태그 참조에는 이러한 태그 및 해당 속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HTML 태그, body 태그, 이런 것들이, 이제 H는 헤딩, body는 body에, 도큐멘트 body에 관련된 거. HTML은 전체에 대한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단락이니까, 앞에서 배운 paragraph에 대한 부분이 또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일단,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